안녕하세요. 저는 숍그로브를 운영하고 있는 정슬기입니다. 물건이나 사진, 이제 음악까지 조금 아우르는 콘텐츠로 채워진 이제 숍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업이자 이제 약간 주업처럼 릴이라고 브랜드 디렉팅 일도 하고 있어요. 작은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의 공간에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작은 숲을 조금 채우고 가꾸는 걸 소개하는 곳입니다. 20대 초반부터 혼자 살게 되면서 리빙 용품에 자연스럽게 조금 관심이 많이 가게 됐어요. 자연적인 물성을 가진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물이라던가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 조금 그런 걸로 채우고 싶었고, 식사를 집에서 늘 해서 챙겨 먹고 편이었는데요.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막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가게 오픈 전에 뭐 먹기도 하고 배달시켜서 먹기도 하고 뭐 사와서 먹기도 하고 있어요. 네. 가게 오픈 전에 좀 간단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감각적이고 브랜딩된 브랜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가미된 거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이라 기본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에그드랍에서 미스터 에그가 좀 가장 기본 메뉴여가지고 미스터 에그를 좀 자주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일이요. 나가면 자꾸 일로 연결이 되려고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서 좀 여가에는 집에서 고양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를 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직접 막 재료도 사고 뭔가 음식을 시간 내서 하고 이런 행위가 좀 사실 일상에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거 할 때 되게 부족했던 영혼이 채워지는 느낌?